소지손가락과 가까운 밀접한 그 위치에 있는 이러한 선입니다. 이 선은 재산선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이번엔 소지손가락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손가락을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기질과 성격과 인격, 이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기질은 손 모양과 손가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성격은 손금으로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변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이 기질과 성격이 만나서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얼굴의 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행해온 자신의 모습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소지손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 모양을 좀 봐줘야 되겠죠. 손 모양에 대해서 또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이렇게 카드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6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손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이 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고 있을 땐 방형의 손가락이라 그럽니다. 또는 이렇게 끝이 뭉툭해, 이렇게 동그랗게 뭉툭한 또는 주걱형이라 그랬는데, 이두 가지의 성향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지손가락이 시사하는 바는 물질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자, 이 소지손가락이 물질형이면 이 약지손가락은 정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형과 물질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지손가락의 방형이 최적화된 손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지 손가락에는 그 첨두형이라든지 원추형, 사색형이 굉장히 적합한 손가락이라고 볼수 있고, 이 소지 손가락에는 방형, 주걱형 이러한 것이 적합한 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형이나 주걱형을 지녔을 때는 실무적이고 사업적으로 실리적인 것을 굉장히 좀 추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끼손가락이 말하는 그 사업, 상업, 실업 방면에서 좀 최적화된 손가락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어떠한 것인지 찾으려면 바로 또 손금을 봐줘야 되겠죠. 손금에 직선의 두뇌선을 가지고 있다든지 수성구형의 두뇌선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그분은 분명히 상업, 사업, 실업 쪽의 방면에 투기, 투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에 굉장히 특출나 보통 이상의 재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쪽으로 많은 재능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손가락을 또 하나 보자면 바로 원추형과 첨두형이겠죠. 이렇게 시작은 두껍지만 갈수록 뾰족해지는. 자, 이렇게 원추형과 첨두형의 손가락을 지녔다. 이랬을 때는 비즈니스라든지 서비스업 쪽으로 좀 탁월함을 보이게 됩니다. 정신형의 손가락으로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고 말재주가 좀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명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단지 좀 단점을 보자면 예민한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민한 성격이 단점이라 볼수 있고요. 이 정신형의 손가락에는 직선형의 두뇌선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직선형의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월구형의 두뇌선을 타고났다 했을 때는 좀 이상가의 형으로 그 부각이 된다, 더큰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구형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지선이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이화성구로 향하는 지선이 나와줘야만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강사라든지 교사, 남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 말주변도 좋다 보니까 굉장히 탁월함을 좀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손 모양을 봤다면 이번엔 손가락을 좀 봐줘야 되겠죠. 손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지손가락도 마디가 보통 이렇게 세 마디가 있겠죠. 이렇게 세 마디가 있으면 이첫 번째 마디는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것을 좀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 좀
첨두형이라는 그 손이 가진 성향이 있습니다. 그 첨두형한테 이렇게 여기가 발달이 잘 되어서 길다 했을 때는 언변이 상당히 뛰어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짧으면 집중도 잘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좀 미루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마디가 길게 잘 발달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발달이 잘안 되었을 때는 자신의 내면을 좀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두 번째 마디. 이두 번째 마디가 발달이 잘 되어서 길다 했을 때는 분석력, 추리력, 이런 것이 좀 뛰어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형의 손가락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두 번째 마디가 길다 했을 때는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곳에서 남들을 이렇게 뭔가 체계를 딱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손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손맛이죠. 이세 번째 마디. 이세 번째 마디는 상업적 수완, 수단, 이러한 것을 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게 발달이 잘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사업하는데 재능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표출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길게 발달이 잘 되었을 때는 사업가로서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너무 길다든지 또 이렇게 기저선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에 기저선이라고 하는데 이 기저선이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좀 낮게 잡혀 있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길다 그랬을 때는 좀 너무 특출나게 튄다 이랬을 때는 허위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성이 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디는 여기 마디는 좀 적당하게 발달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선 위로 이렇게 사업선이죠. 사업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잘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소지 손가락이 의미하는 사업, 상업, 실업 이런 쪽 방면으로 자신의 재능이 많이 표출돼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선이 발달이 사업선이 발달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은 소지 손가락과 가까운 밀접한 그 위치에 있는 이러한 선입니다. 이 선은 재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선이 강하게 발달이 될 때는 자신의 사업적 재능으로 어떠한 굉장한 부를 일궈놓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소지 손가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